예,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자고요. 자, 오늘은 취득세부터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세법은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거라 그랬죠? 자, 취득세 한번 펴봐요. 기본서, 지방세. 66페이지. 취득세. 자, 평균적으로 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이네요. 소유권 취득이다. 그래서 이거 변천사를 좀 마지막으로 알아야 돼요. 2010년 12월 말까지. 그래서 소유권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납부하네요. 취득세. 그다음 소유권을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10년까지는 따로 등록세를 납부했죠. 요렇게. 그다음 소유권이 아닌 것 이외의 권리를 취득해서 등기할 때는 역시 등록세를 따로 납부했네요. 이외가 뭐예요? 전세권, 저당권 취득 이런 거. 이러다가 2000 1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취득세, 등록세를 묶어서 통합해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왜 이렇게 통합됐다 그랬어요? 취득세는 옛날에 2%예요. 등기는 안 하더라 이거지. 팔아먹을 때. 그래서 등록세가 늦게 들어오니까 11월 1일부터는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 아닌 거는 등록세가 아니라 무슨 세금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등록면허세로 이렇게. 그래서 항상 납부해야죠. 납부하고 영수증을 챙긴 다음에 등기소에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은 어디까지 배우는 거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납부까지 배우는 게 세금입니다. 그래서 항상 취득세는 취득과 등기를 합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신축했다. 그럼 신축하면 소유권 무슨 등기를 신청하나요? 보존등기. 그래서 보존등기 신청할 때 취득세는 옛날에 2%, 등록세는 옛날에 0.8이다.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11년 1월 1일부터는 2.8%를 납부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오늘 취득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세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내는 세금이에요. 그래야 등록세가 빨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취득세는 기본이 뭐예요? 기본이. 스스로 알아서 뭐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네요. 그래서 이행을 안 하면 뭐가 있다? 가, 산, 세가 붙어서 무순징수하는 세금이에요. 항상 가산세가 붙으면 보통징수로 가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안 까먹는 게 가산세잖아요. 그죠? 안 까먹는 거.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누죠? 안 까먹는 거 가산세율. 한 장짜리로 수없이 정리했어요. 가산세율. 신고와 납부로 구분한다. 신고불성실은 몇 프로예요? 과소는 10, 무신고는 20, 사기부정은 40, 납부는 하루에 만 원당 2.5. 이렇게 안 까먹는 거 가산세율. 자, 일단은 이제 뭐 위주로 세법을 펼쳐갑니까? 항상 과세 요건. 세금을 과세할 때 중요한 요건이 충족돼야 세금 계산을 할수 있죠? 그래서 과세 요건은 몇 가지예요? 몇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안 까먹는 거. 안 까먹는 거. 왜안 까먹어요? 세법은 한 장짜리로 수없이 연습했어요, 여러분들이. 과세요건.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한 장짜리를 수없이 봤었어요.
그러니까 대전은 내가 안 봐. 알아, 내가. 다른 거 쓸데없이 공부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과세 요건 네 가지죠. 첫 번째는 과세 대상. 두 번째는 뭐다? 납세 의무자. 세 번째는 과세 표준. 네 번째는 세율. 이거를 과세 요건. 이게 기억이 안 난다. 셋번 멀었다는 거요. 공시세법 가락 맞아요. 이번 시험에.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중간중간 문제는 여러분들이 3, 4월 달에 목표는 뭐다? 중간중간 문제를 꼭 풀어봐야 돼요. 제가 안 풀어보더라도. 자, 67페이지. 한번 풀어보자고요. 중간 문제. 갈고 닦은 실력을 한번 발휘해 봅니다. 67쪽. 1번.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과세 기준을 전제. 틀렸죠? 납세 의무자는 이거잖아요. 등기 등록을 안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내는 거네요. 벌써 틀리고. 2번. 취득세는 뭐다? 양도가 아니라 양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내는 세금이죠. 양도세 지문. 그리고 3번 취득세는 권한이 많은 자, 특광도, 도세네요. 구세가 아니네. 그 다음 4번은 취득세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가 아니라 취득이죠. 열거된 게 3개만 있는 게 아니라 13개가 있고. 답은 5번이네요. 취득세는 소유권이 이전 단계에서 과세함으로 유통세. 그래서 이전하면 담세력이 있다.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5번을 응능과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뭐다? 유통세다. 이전 단계에서 과세함으로 취득세는 취득이란 법률 행위에 대해서 과세함으로 행위세입니다. 그래서 이전 받고 행위가 일어나면 재산의 증가는 뭘로 본다? 담세력. 그래서 취득세 부과 근거는 담세력이에요. 세부담 능력으로 본다. 이렇게 능력을 보고 과세하는 것을 뭐라 그런다? 능과세란 용어를 쓰네요. 자, 그다음 넘어가죠. 68초. 그래서 시험에 한 번에 붙는 사람은 벌써 있잖아요. 대부분 중간중간 문제를 다 풀고 끝났어요. 분석이 주말에. 쭉 그래서 수업 끝나서 이제 그날 배운 내용을 문제를 아는 범위에서 쭉 이렇게 연습이 다 끝났다고요. 대한민국 수강생은. 자, 68쪽. 자, 지금부터 과세 요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과세 대상. 취득세는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 대상이 될 것인가?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물건. 똑같은 용어가 뭐다? 과세, 객체.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죠? 과세 대상, 과세 물건, 과세 객체. 68쪽. 그럼 과세 대상은 열거된 겁니다. 열거주의. 무엇을 취득했을 때 과세할 대상이 될 것인가? 열거된 거는 13개죠? 그래서 13개를 몇 개로 줄인다? 3개로. 박스 나왔네요. 꼭대기 보면 열거된 것. 그래서 1번은 부동산, 2번은 부동산에 준하는 것, 3번, 4번을 묶어서 뭐라 그랬어요? 3번, 4번을 묶어서 각종 권리라고 다 책에 찍혀 있죠? 각종 권리. 할게 없어요, 세법은. 이렇게. 그럼 일단은 구체적으로 부동산은 뭐와 뭐를 얘기한다? 토지 및 건축물. 세법 용어예요. 지상 정착물 하면 틀려요. 세법은 세법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부동산은 토지 및 건축물. 그럼 토지는 28개의 지목인데 세법은 항상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므로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과세합니다. 그래서 공부상이 아니라 까만 거 사실상. 자, 그다음 건축물. 그래서 건축물은 몇 가지를 얘기한다? 세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네요. 그래서 건축물. 그래서 1번 밑에 나와 있죠?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물. 지붕, 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거. 그다음 2번.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혜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줄여서 뭐라고 배웠어요? 독립된 시설물 줄여서 책에다 독립된 시설물이라고 적혀 있어요. 독립된 시설물 줄여서 2번을. 그럼 대표적으로 1번 있네요. 레저 시설,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 연습장. 그래서 골프 연습장은 주의하라 그랬죠? 모든 골프 연습장이 아니라 과로 20 타석 이상입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면 70페이지.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건물에 붙어 있는 거네요. 그래서 1번 승강기. 그럼 승강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5번 정도만 알면 됐네요. 부착된 금고. 금고 건물에 붙어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이 끝나고 그다음 뭐가 있다? 준부동산이 있죠? 준부동산 5개. 그래서 차량, 3번은 기계장비, 4번은 선박, 5번은 항공기, 6번은 임목. 이렇게 5개를 우리는 부동산에 준하는 것, 준부동산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쭉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지금 중급 강의예요. 기초에서 용어 설명 다 끝났어요. 자, 그다음 7번은 광업권. 자, 그다음 이제 7번부터는 뭐라 그런다? 각종 권리. 각종 권리 몇 개냐? 7개. 그래서 광업권이 뭐다? 일정한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 자, 그다음 8번. 어업권. 어업권은 일정한 어장에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 90, 11, 12, 13번은 회원권이네요. 그죠? 그래서 광업권에다가 어업권, 회원권의 종류는 5개네요. 앞대가리 있다면 이제 골, 콘, 종, 승, 요. 특징이 뭐다? 회원제입니다. 비싼 것들. 9번부터 13번까지는 다 회원제예요. 회원제. 다 회원제다. 회원제를 얘기합니다. 회원제. 골, 콘, 종, 승, 요. 열거된 거 13개네요. 그래서 임차권 없다. 전세권 없다. 요트 회원권, 스키장 회원권 없다. 이렇게 열거된 거는 13개다. 소유권 취득. 13개를 3개로 줄였네요. 자, 이렇게 해서 과세 대상이 끝났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회사에서 만드는 거.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이네요. 그래서 회사에서 만드는 겁니다. 네 가지는. 회사에서 만들면 원시취득이죠? 차량을 제조한다. 기계를 조립한다. 선박 같은 거는 건조한다. 원시취득입니다. 최초. 그래서 회사는 과세를 안 합니다. 회사에서 차량을 제조해서 완성차가 되죠? 취득세를 계산하니까 200만 원이야. 회사는 과세 안 해요. 어떨 때 과세 안 해요? 이전 받은 자. 그래서 승계취득액에만 과세를 합니다. 200만 원을. 회사에서 과세하게 되면 차량가액이 높아져요. 200만 원을 얹혀서 소비자에게 팔아먹죠? 그래서 승계취득할 때만 과세한다. 원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왕기초예요. 이전 받은 자만 과세한다고요. 왕기초. 회사에서 200만 원 과세하면 그대로 200만 원 얹혀서 팔아먹잖아요. 실수요자가 경제적 부담을 일으키고 수출하는 경우는 경쟁력이 약화되어 네 가지가 나오면 원시는 과세를 안 한다. 이전 받아서 우리가 내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열거된 거를 끝났고, 자, 그다음 이제 납세 의무자를 하기 전에 취득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취득의 구분. 자, 몇 페이지에 나와 있나요? 74쪽. 74쪽이에요. 74조. 취득의 구분. 양괄호 4번 나와 있네요. 제일 밑에 취득은 과세대상 소유권, 항상 소유권 취득입니다. 사실상 취득과 사실상 소유권 취득이 아니더라도
특정재산의 종전내용이 변경되는 의제취득을 의미하며 사실상 취득은 다시 원시와 승계로 구분한다. 그다음 이 내용이 오른쪽 박스네요. 그죠? 오른쪽 박스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죠? 박스가 다 정리되어 있어 이제. 오른쪽. 그래서 취득은 사실상 취득과 취득은 아니지만 법에서 취득으로 보는 간주 취득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간주 취득. 그래서 간주 취득을 무슨 취득이라고 얘기한다? 의제 취득. 그래서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항상 취득세는 본다와 보지 아니한다를 구분해야 돼요.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 과세한다는 뜻이네요.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이 뭐예요? 사실상 취득은 등기등록 안 따진다, 세법은. 허가 여부 안 따진다, 세법은. 적법 여부 안 따진다, 세법은.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납부하는 게 사실상 취득입니다.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등기를 안 하더라도 등기를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거. 항상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안 하더라도 합쳐서 취득세를 납부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옛날에 등록세가 빨리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상 취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네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사실상 취득은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승계 취득은 없던 거를 이전받아서 취득하는 거를 승계 취득이라 그러고 원시 취득은 없던 거를 최초 처음으로 취득하는 거를 원시라 그러네요. 그래서 승계 취득하면 이전받았다. 무슨 등기를 신청해나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고 어떤 거를 최초로 취득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된다? 공통은 취득세를 뭐다? 납부해야 된다. 영수증 챙기고 등기 서류에 첨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취득세 납 까지 과정을 배우는 게 세법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승계 취득은 다시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승계 취득. 항상 취득세는 유상과 무상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대가를 주고 취득하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상이 뭐가 있다? 사고 파는 거, 매매. 매매는 왜 유상이다? 금전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하므로 매매 꼭대기. 자, 그다음 세번 출제된 게 뭐다? 교환. 교환이에요. 별표시 딱 하고. 교환은 서로 물건이란 대가를 바꾸는 거죠. 물건이란 대가. 그래서 교환은 유상, 무상하면 안 돼요. 자, 그다음 뭐 매매 속에는 뭐도 들어가나요? 공경매. 이런 공경매도 돈 주고 취득하는 거죠. 경락대금 다 매매 속에 들어가고. 자, 그다음 뭐가 있다? 현물 출자.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하는 것도 유상입니다. 그래서 현물 출자는 뭐를 주고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 취득하므로 현물 출자는 유상에 들어가네요. 유상. 현금 대신에 물건을 출자했죠? 예를 들어서 갑돌이가 개인이네요. 갑돌이가 이제 법인 회사를 설립합니다. 법인. 그래서 금전 대신에 부동산을 출자합니다.
돈 대신에 부동산을 출자하는 거를 현물 출자. 그래서 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받습니다. 주식을 교부받죠. 예를 들어서 10억. 10억. 그래서 개인은 양도세 계산이 들어가고, 현물 출자는 법인 입장이에요. 법인은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죠. 법인은 이렇게 취득세 낼때 무상이 아니라 유상입니다. 주식이란 대가를 주고 부동산을 취득한 걸로 봐요. 그럼 개인은 부동산을 얼마에 팔아먹은 걸로 본다? 10억에. 그래서 양도가액이 10억이 돼서 과거의 취득가액과 비교해서 계산이 들어가겠네요. 그다음 현물 출자는 법인 입장이에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대가를 주식으로 줬기 때문에 유상에 들어간다. 자, 그다음 무상. 자, 무상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무상은 증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서와 관계없이. 그다음 상속 대가가 없네요. 그래서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더라도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를 납부해야 이전 등기 받아주죠? 이렇게. 자, 그 다음, 원시 취득, 최초의 취득입니다. 자, 항상 부동산 위주로 토지는 최초의 취득이 뭘까요? 공유, 수면, 매립, 간척, 바다나 하천 등을 만들어서 최초로 땅이 됐네요. 그 다음, 건축물. 건축물. 우리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이 있죠? 그래서 건축은 다섯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 원시에 들어가는 거는 신축, 재축만 들어가네요. 신축은 땅 위에 건물이 없는 상태, 재축은 건물이 있었는데 멸실을 시키고 다시 짓는 거예요. 신재축은 결론이 땅 위에 건물이 없다. 최초로 짓기 때문에 원시. 자, 그리고 선박, 차량, 기계 장비, 항공기는 회사에서 만드는 거죠. 건조, 제조, 조립. 그래서 중요한 거는 앞에서 설명했네요. 원시는 과세 안 해요. 네 가지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회사에서 만드는 거네 가지. 자, 그다음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간주 취득. 그래서 간주 취득은 뭐다? 없는 거가 아니라 부동산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된 거예요.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위에 거는 뭐다? 없던 상태에서 이전받아서 취득하고, 없던 상태에서 최초로 취득하고, 이에는 있는 상태에서 뭐다? 행위가 일어났죠. 법률 행위가. 자, 그래서 딱 간주 취득은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다. 토지. 자, 토지를 뭐 했나요? 지목 변경. 변경이란 행위를 했잖아요. 그래서 가액이 증가됐다면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자, 그다음 건축물. 자, 건축물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개수. 개수가 뭘까요? 건축법상 대수선과 시설물 일종 이상을 설치하는 거죠. 이렇게. 그럼 개수하면 역시 뭐다? 가액 증가가 되네. 건물을 리모델링 하거나, 시설물, 은행에 부착된 금고 등을 설치했을 때는 개수. 그래서 건물이 있는 상태이므로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다면 취득으로 본다. 그 얘기네요. 자, 그 다음 차량, 기계 장비, 선박은 뭐라 그런다? 종류 변경. 종류 변경에서 가액이 증가되면 취득으로 본다. 그래서 세 가지의 공통은 뭐다?
가액 증가, 가액 증가, 가액 증가는 취득은 아니지만 재산의 가치가 증가됐으므로 취득으로 본다. 자, 그다음 매년 출제되는 게 과점주주네요. 매년 출제되는 게 과점주주다. 그래서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했네요. 주식. 주식을 취득했다.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죠. 그러나 과점주주가 되면 취득으로 본다. 그럼 과점주주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비상장. 반드시 비가 붙어야 돼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과반수가 넘어가야 돼. 50% 초과.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코스닥 주식, 벤처기업 주식이죠? 중소기업 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비상장 주식을 사잖아요. 싸니까. 중소기업 주식, 벤처기업 주식, 이런 것들 사가지고 과반수를 넘어갑니다. 과반수 넘게 사서 이 회사를 지배하는 거예요.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다가 비상장 주식을 이제 코스피로 상장화 시킵니다. 상장화 시키면 주식 가치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 회사를 팔고 외국으로 그냥 떠나버리더라고요. 일명 기업선양이죠? 그래서 제재를 가하는 게 뭐다? 취득세를 납부하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 회사를 지배함으로 주식을 취득했지만 법은 뭐를 취득한 걸로 본다?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세 내란 뜻이에요. 이 회사를 지배하니까 주식을 취득했지만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걸로 본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주 취득 네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다? 이쪽은 없던 거를 취득했으므로 세율을 뭘로 적용하느냐? 표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그다음 이쪽은 표준 세율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중과 기준 세율로 과세합니다. 지금 중급 강의예요. 옛날에 취득세 몇 프로만 과세한다? 2%.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쪽은 표준 세율로 과세하고 이쪽은 2%만 과세한다. 그래서 2%를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중과 기준 세율. 등기는 과세 안 해요. 등기는 과세를 안 합니다. 왜 과세 안 할까요? 이에는 소유권 취득이 아니잖아요. 소유권 취득이 아닌데 취득으로 본다. 2%. 그럼 지목 변경은 등기사항이잖아. 등기는 어디서 과세한다? 취득세를 과세하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과세합니다. 우리가 항상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 취득. 소유권이 아닌 거를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라 등록면허세를 내는 거예요. 이거를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간주취득은 항상 2%. 이거를 여섯 글자로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취득의 종류. 결국 취득의 종류는 몇 개예요?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무상,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본다, 간주, 네 가지네요. 그래서 취득세 문제를 풀 때는 유상, 무상, 원시, 간주를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죠. 넘어가면 거기 용어 정리가 나왔네요. 건축물의 건축. 다섯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법에서 이거 배우죠? 건축물의 건축. 꽉 잡았잖아요. 공법, 그죠? 점수는 안 나오지만 잘난 척 뒤지게 해요. 건축. 다섯 개. 신축, 중축, 재축, 개축, 이전. 다 취득세를 과세해요. 이전. 이전도 과세한다고요.
이전. 여기 보세요. 건축물을 이전하죠. 통나무 집을. 이전하면 어떻게 돼요?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건축물을 조립식 주차장을 이렇게 이전하잖아요. 그대로 옮겼죠? 이전했다고 등기는 과세한다고요. 그래서 이전하더라도 2%는 안 내지만 뭐다? 등기는 이전 등기 해야 돼. 근데 이전할 때도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과세한다. 다 다섯 가지 다 과세하는 거에 알아들었나요? 여기서 원시는 뭐 만들어 간다? 신축, 재축. 그래서 재축이 뭐다? 건물이 있었잖아. 멸실. 재해로 멸실돼서 건물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제하는 거. 그래서 신재축은 건물이 없어진 거예요, 결국은. 공법에서 했기 때문에 언급을 회피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자고요. 자, 넘어가면 78쪽 문제 한번 풀어봐요. 제가 안 풀면 죽어도 안 풀어. 78쪽 문제. 자, 기억,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몇 프로 과세할까요? 몇 프로? 2% 과세, 2%. 자, 그 다음 2번 나왔다. 이전했어요. 여기 보자고요. 이전했다고요. 조립식 주차장 통나무집을 이렇게 이전했어요. 이전. 가액이 초과되지 않았다. 그대로 이전한 거죠? 이전 냈을 때는 둘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뭐만 과세한다? 요 녀석만.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신청해야 돼요. 표시 변경 등기를 그대로 이전했잖아요. 알아들었나요? 이마트 후문에서 정문으로 조립주차장을 이전했다. 그대로 취득은 아니지만 등기는 과세합니다. 이전했다고 등기는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쪽만 과세하더라도 결국은 취득세는 과세하는 거예요. 등기만 이전 등기 알아들었나요? 과세한다. 자, 그다음 디귿은 뭐다? 사실상 취득했지만 등기를 안 하더라도 취득세를 어떻게 한다? 둘다 합쳐서 과세한다. 둘다 합쳐서. 자, 그다음 네 번째는 원시 취득이죠? 취득과 등기를 합쳐서 과세한다. 표준세율로. 다 옳은 지문이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전 취득세를 과세한다. 둘다 과세하는 게 아니라 한쪽만. 이에만 과세해요. 이에만. 등기만. 그래서 항상 취득세는 뭐다? 뭐다? 취득과 뭐를 합쳐서 내는 세금이다. 11년 1월부터는 등기를 합쳐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2%는 과세 안 하지만 등기는 과세해요. 자, 그다음 79쪽. 이제 뭘로 들어갑니까? 이제 과세할 대상이 결정됐고 취득을 구분했네요. 이제 납세 의무자로 들어갑니다. 납세 의무자로 들어가네요. 자, 오른쪽. 자, 13개. 항상 취득세는 13개 과세 대상을 취득해야 돼요. 위에 13개예요. 13개를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취득한 자를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양수인, 매수자. 자, 그 다음 1번. 별딱 붙이고.
사실상 취득자 실질주의.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등기를 합쳐서 누구에게 과세한다? 양수인. 근데 그 앞에 뭐가 붙었어요? 소유자. 소유자는 왜 나왔어요? 간주취득. 지목 변경하면 양수인이 없잖아요. 변경 시점에 토지 소유자가 내는 거야. 건물을 개수하면 건물 소유자가 내는 거예요. 간주취득일 때 쓰는 용어의 소유자는 양수인은 이전 받았을 때 쓰는 용어고, 자,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러나, 다만, 거기 나와 있죠. 다만, 요게 중요하죠.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회사에서 만드는 거네. 그럼 승계를 물어보네. 그래서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어디에 해당한다? 납세 무자에. 과세한다라는 얘기예요. 승계는. 그럼 원시는 과세를 안 합니다. 그러나 부동산은 둘다 과세해요. 지자체 재원 조달에서 부동산은 제한이 없다. 원시 승계 다 과세한다고요.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분양합니다. 아파트를 분양하면 회사는 뭐다? 보존등기, 원시 취득이죠? 회사는 취득세를 내고 우리가 분양받았을 때는 승계죠? 둘다다 내요, 부동산은. 자, 그 다음 2번. 아래에 내려와서 주체구조부 취득자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건물주. 이거를 주체구조부. 이게 주체구조부가 주된 건물의 시설물을 얘기합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니까 세 글자로 줄여서 건물주. 그래도 이 건물을 은행에게 임대를 합니다. 은행에게 임대를 하네요. 임대를 해. 그럼 은행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은행은 1층에다가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네요. 부착된 금고를 설치하면 열거된 시설물을 설치했다. 이거를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개수. 개수하잖아요. 그럼 건물 가치가 올라가네요.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취득으로 본다. 그럼 부착된 금고의 납세무자는 은행이 아니라 건물주입니다. 은행은 부담자일 뿐이다. 세법은 누가 부담하든 상관을 안 한다. 사적인 계약이니까 법상 납세무자만 만들어놔요. 건물주다. 건물주를 주체구조부 취득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착된 금고 소유자는 은행 거잖아요. 은행이 가설한 자다. 그러면 건물 주보고 내라 그러니까 건물주가 반발을 하죠? 은행 건데 반발을 하니까 꼼짝을 못 하게끔 만들었다. 어떻게 부착된 금고를 설치함으로써 건물 가치가 올라갔죠? 올라갔으므로 부착된 금고는 뭐와 함께? 건물과 뭐다? 함께 취득한 걸로 본다. 꼼짝 못 하게끔. 그래서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밑줄 긋고 효용 가치, 가치가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여기서 함께는 누구랑 함께를 얘기해요? 건물과 함께. 건물 가치가 올라가니까 절대 가설한 자 그러면 안 돼요. 근데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근본적인 이유는 세입자에게 안 걷겠다. 건물주에게 걷는 게 세법 징수가 빠르기 때문이에요. 참 그쪽은 총각이에요? 공부하는데 참 신기하죠? 신기하지 않아요? 공부하는 게 중개사 공부하는 게 정신없어요? 계속 듣다 보면은 나이가 젊으니까 남는 게 체력밖에 없잖아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말귀를 알아들어요, 언젠가는. 그래서 자신감이 있으면 돼요. 오늘 하나만 알아도 되고 그 다음에 알아도 되는 거예요. 포기만 안 하면 된다고요.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80페이지. 자, 변경 시점의 소유자는 네 글자로 무슨 취득이다? 간주취득. 간주취득은 그래서 뭐가 됐나? 가격이 증가하죠?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그럼 누구가 납세 의무자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변경한 거니까 취득 시점 하면 안 돼요. 변경 시점 무슨 취득? 간주취득. 자, 그다음 4번. 4번이에요. 상속. 자, 상속 받으면 누가 내는 거다? 취득세를. 상속인 각자. 각자 내는 거야, 지분만큼. 근데 한쪽이 안 내죠? 한쪽이 안 내면 뭐다? 항상 여러 명이 뭐다? 함께 책임을 지는 뭐가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마지막 줄. 마지막 줄이 여러 명이 받잖아요. 여러 명. 여러 명이 받아. 근데 받기 전에 벌써 자녀들은 뭐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네, 주세요. 괜찮아요. 자, 상속. 여러 명이 받았죠? 이해가 안 내. 열 받아서 안 내. 그러면 세 명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받은 상속 재산 한도 내에서 이해 거를 내줘야 돼요.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입니다. 그러나 현명한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해롱해롱거린다. 좀 정신이 없다. 벌써 살아생전에 다 빼돌려 버려요. 현실이야 이게. 죽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나중에. 나눌려니까. 그래서 부모를 살살 꼬셔서 자기 명의로 싹 해놓고 입딱 쌓고 있어. 그래서 항상 부모님이 연로하시면 형제 자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동향을 봐야 돼요. 진짜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살아있을 때 부모지 돌아가시면 뭐다?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된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러면 돌아가시면 싸움하잖아요. 재산 날 가서 등 돌리고 앉아 있어요. 이런 못된 형제자매도 있다. 그래서 부모님이 집이라도 한채 있다면 항상 조심을 하고 예, 봐야 됩니다. 자, 그다음 5번 조합원. 자, 조합원이네. 조합 원자가 들어가는 여기는 법이 3개야. 주택법. 꽉 잡았잖아, 공법에서. 그다음 두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공법 꽉 잡았잖아. 자, 그다음 빈집 소규모 나왔잖아. 이거 특별법이죠? 법이 세 가지야. 법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주택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거죠, 아파트가? 아파트를 짓잖아요. 조합을 만들어서. 자, 그럼 뭐만 알면 된다? 재건축. 재건축합니다. 천세대. 그럼 천세대를 만들기 전에 조합을 결성하죠? 조합 설립인가를 받는다고요. 그럼 모든 사업 진행은 누가 맡아서 한다? 조합이. 조합이 맡아서 하죠? 그럼 재건축은 공익사업이다, 수익사업이다. 수익사업이잖아요. 법에 의해서 용적률을 늘려서 200세대를 더 지어. 그럼 이거는 일반 분양하죠? 일반 분양. 서울 같은 경우는 이 일반 분양, 여기에 당첨되면 이게 뭐다? 로또 아파트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당첨되면 이게 뭐다? 이게 뭐라 그래요? 분양권이라고 하죠? 아파트 당첨권? 자, 그 다음 천세대는 조합원 거잖아요.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누가 낸다? 조합원. 그래서 이 천세대는 일반 분양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 제외하는 거예요. 팔아먹는 거니까. 그럼 200세대는 취득세를 누가 낼 거야? 누가 내? 먼저 200세대 토지가 있죠? 200세대 토지가 있잖아요. 그럼 먼저 취득세를 누가 내? 조합이 냅니다. 200세대 땅. 땅 있잖아요. 천세대는 뭐다? 땅은 이미 조합원이 낸 거야, 옛날에. 새 건물. 그 다음 이제 최종적으로 새 아파트가 되면 누가 낸다? 분양. 받은 자가 내게 되겠죠? 토지 누가 낸다고요? 조합이.
그럼 새 아파트가 되면 최종적으로 누가 낸다? 분양받은 자가 또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세법은 여기까지만 물어봐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 얘기잖아요. 까만 거. 조합주택용 부동산. 누가? 조합원이. 천세대 조합원이. 다만, 그래서 책은요. 이렇게 까만 걸로 딱 표시된 책이 좋은 책이에요. 어떤 책은 민자야. 찾다가 날세. 민자 책은. 아, 민자 책은 뭐 다 좋은 책이야. 그쵸? 근데 이렇게 딱 구분되니까 약간 공부하기가 수월하지 않아요? 없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 그래서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이거 뭐예요? 200세대. 200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세대. 200세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어디에서? 조합원에서. 누가 낸다? 1차적으로 땅은 조합이 내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아파트는 분양받은 자가 내게 되겠죠?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제외. 자, 그다음 6번. 수입하는 자. 이건 외국자가, 자, 외국인 소유입니다. 왜 수입합니까? 왜 수입해? 직접 사용하려고. 왜 수입해? 또는 대여하려고. 그럼 소유자는 누구 거야? 외국인이야. 그렇지만 법상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입하는 자. 포인트는 외국자가 들어가면 납세무자는 누구다? 수입하는 자. 그 정도만 알고.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9번. 별 하나 딱 붙여야 돼요. 9번. 여기까지는 시간이 다 해결해 주는 거예요. 9번, 10번을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이번 시험에. 9번, 10번을.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9번. 누구예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가족이죠? 옆에 적어. 상식이라고. 상식이요. 상식.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가족이 취득하죠? 가족으로부터 가족이 이전받은 거예요. 그럼 무슨 세금 내야 돼? 취득세가 상식. 상식이라고 적었어요? 안 적어도 괜찮고. 왜 상식이에요? 가족 간의 이전은 법은 뭐다? 대가가 없다. 공짜로 준다. 가족 관에 이제는 대가가 없는 거요. 그러니까 무슨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 낼때 증여.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상식. 까만 거. 그럼 세금을 몇 프로 내란 뜻입니까? 3.5%. 이렇게. 증여에 대한 표준세율은 3.5에 이거 표준세율. 이거 암기 끝났잖아요. 그죠? 비영리 사업자는 2.8. 내가 증여받으면 3.5. 안 까먹는 거. 나야, 나 3.5%. 그러니까 증여받으면 평상시에 3.5를 모아놔야 돼요. 뭐에? 공시가격에. 그러니까 대한민국 평범한 주부의 비자금은 얼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10년 결혼 생활하면 600만 원 모아 냈다. 600만 원. 70%가. 근데 빚만 있는 자들도 있어. 인생 잘못 산 거지? 한 달에 5만 원씩 모으잖아. 그럼 1년이면 60만 원. 10년이면 600. 5만 원도 못 모으면 그거 인생 불쌍한 거예요. 잘못 산 거지. 빚만 쭉 남아 있어. 스트레스 받아서 이게 제명에 못 살아. 자, 상식의 상식. 그러면은 세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증여로 가지 않고 뭘로 가? 유상으로 가. 그럼 유상은 세율이 어떻게 돼? 1%, 2%, 3%, 최대 몇 프로까지? 4%까지 있잖아. 표준세율 이거. 딱 암기 끝났잖아요. 2개월 이상 배우신 분은. 그러면은 증여로 가면 이렇게 하고 유상은 4% 빼고는 유상으로 가는 게 취득세가 덜 나오죠. 덜 나오잖아요. 그럼 유상으로 가려면 뭐 하라? 대가 지급 사실을
증명하라, 입증하라. 그러면 유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암기가 된 분은 이번에 무조건 합격합니다. 이게 알딸딸하고 새롭다. 시험장에 가서도 새로워요. 자, 이제 그래서 유상으로 가려면 대가가 나가는 사실이 증명되는 거래나 입증하는 거래는 돈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1번 거기 가족 재산이 뭐 당한 거야? 공경매. 공경매 당하면 누가 취득하는 거야? 가족이. 가족이 취득한 거예요. 그럼 이거 돈이 나가는 거래죠?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돈이 나가고 경매는 법원을 통해서. 그래서 유상이다 이거지. 그 다음 이 가족이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가족이 파산 선고받은 재산을 가족이 취득하죠? 그럼 파산 선고받으면 가족 재산이 법원에 귀속되죠? 그럼 법원을 통해서 가족이 취득했다. 돈이 나가는 거래죠? 그 다음 세 번째는 가족 간에 나왔다. 교환. 3번 교환. 교환은 가족 간의 교환도 물건이란 대가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는 대가가 나가는 거래다. 뭘로 간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돈 나가는 거. 자, 그 다음 네 번째,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했잖아. 그럼 여기 보세요. 증여로 가면 세금 폭탄 맞죠? 그렇잖아요. 무슨 소리냐? 소득으로 증명합니다. 벌어서 샀다. 세무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기억. 소득으로 증명. 밑줄 긋고. 벌어서 샀다. 그 다음 소득이 없어. 근데 니은은 뭐다? 니은. 니은. 여기 보세요. 재산을 처분한 거야. 처분해서 그 돈으로 구입했다. 처분. 재산 처분 나왔잖아요. 그리고 처분을 하지 않고 아까우니까 담보. 담보를 받았죠? 그 금액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것도 돈이 나가는 거죠? 돈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은 필요 없고요. 밑에. 제일 밑에 리을만 한번 봐요. 리을. 쭉 있다가 이번에는 취득자의 뭘로 대가를 지급했다? 재산. 처분도 하기 싫고 담보도 맡기기 싫고 재산으로 준 겁니다. 그럼 이자는 재산을 받았죠? 받았잖아, 재산을. 재산을 또 주는 거지? 그럼 이거는 무슨 형태야? 교환 형태예요. 재산 받고 재산을 줬잖아요. 교환. 리을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가족 간의 취득은 상식, 대가가 없다. 이렇게. 예? 세금을 덜 내려면 증명 입증하면 돈이나 재산이 나가는 거죠?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 다음 넘어가죠. 10번. 별 딱 붙이고. 10번. 이번에는 무슨 증여다? 부담부 증여.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을 주면서 증여하는 거네요? 뭔 뜻이에요? 대출을 끼고 증여하고 전세보증금을 끼고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 그래요. 부담을 지면서 왜 단순 증여를 안 해? 단순 증여하면 증여세를 폭탄 맞습니다. 최고 50%로. 그래서 전체적인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부담부 증여하는 거예요. 을. 상가 100억짜리가 있어. 100억짜리 증여합니다.
증여. 갑을 뭐라 그런다? 증여자. 을을 뭐라 그런다? 수중자. 그럼 수중자는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취득세. 취득세 내야죠? 취득세 내야 돼요. 그럼 취득세를 낼 때는 항상 뭐와 뭘로 나눠야 돼? 증여와 유상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다? 취득세가 달라요. 부담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증여하면, 그죠? 증여에 대한 세율을 적용해 버릴 거 아니에요. 3.5로. 너무 많이 나오죠. 그죠?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갑돌이는 은행 가서 담보를 100억을 잡혀서 대출을 받아. 대출 20억.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 얘기는 뭐다? 100억짜리 줄 테니까 대출 20억을 갚아라. 그럼 갑과 을은 손잡고 은행 가죠? 손잡고 은행 가. 대출 명의는 갑으로 돼 있잖아요. 손잡고 가서 인수를 합니다. 그럼 을이 갚는 거예요. 딱 사인을 하는 순간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담부 증여입니다. 자, 그래서 을은 100억을 받죠? 무슨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그때 반드시 뭐를 납부해야 된다? 취득세 납부. 나눠지겠죠? 그래서 100억에서 얼마? 얼마? 20억은 채무잖아.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죠. 돈이 나가잖아, 나중에. 그래서 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즉, 을은 100억짜리를 20억 주고 산 걸로 보는 거야. 그 다음, 20억을 제외한 나머지는 얼마예요? 80억은 공짜잖아. 공짜죠?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 그래서 단순 증여로 가는 것보다 유상이 일부가 끼었죠? 취득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채무를 물어보면 돈이 나가는 거 유상.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 그럼 둘 사이는 어떤 사이예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사이예요. 알아들었나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아닌 사이. 일명 세 글자로 뭐다? 세컨드. 두 글자로 뭐다? 애인. 그러니까 손잡고 갔다 그랬잖아. 부부간에 돌아다닐 때 손잡고 돌아다녀? 저 남자도 아니래. 좀 잡고 돌아다녀 봐. 새로운 인생을 한번 살아보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컨드 앞에 증여할 때는 취득세를 줄여주려고 가만히 있어도 이해가 갑이 움직여. 알아들었나요? 그게 사람 심리야. 자, 근데 이제 거기 봐요. 꼭대기 82쪽 봤어요? 부담부 증여. 뭐를 물어봐? 채무. 두꺼운 거. 채무는 돈이 나가는 거죠? 유상. 이게 1번을 물어. 법조문은 여기까지나. 이게 1번이야. 근데 이 나머지 지문을 찾아야 돼. 까만 게 나머지 지문이야. 이거 나머지 제외. 까만 거 나왔잖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취득한 경우 부담부 증여가 포인트예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증여. 똑같은 지문이 뭐다? 무상. 똑같은 지문이에요. 증여 무상. 까만 거. 증여가 무상이라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줄 봐요.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나왔잖아. 이건 상식이잖아. 여기 보세요. 부담부 증여가 누가 일하나? 누구랑 일하나? 배우자 직계
10개 좀비 속이 나오면 상식. 뭐라 그랬어요? 대가가 없다. 여기 봐요. 대가가 없다. 이 대출도 뭐다? 증여자가 뒤에서 갚아주더라. 가족이니까. 저건 가족이 나오면 대가가 없다. 뭘로 본다? 전체를. 증여. 가족이 나오면 무조건 상식. 대가가 없다. 100억을 증여받은 걸로 추적. 본다. 그 대신 유상으로 가려면 증명하라 이거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만 밑줄 그어. 배우자 또는 직계 좀 상식 위 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구가 뭐예요? 이거야. 구가 이거라고 앞에 거. 구가 이거예요. 저건 가족이 등장하면 뭐다? 상식 전체 증여 대가가 없다. 그럼 유상으로 가려면 입증하라. 그 얘기예요. 그럼 세금 계산을 알아들었어요? 세컨드가 좋아요? 배우자가 좋아? 응? 세컨드가 좋아? 배우자가 좋아? 세금 계산할 때는 세컨드가 좋은 거야. 알아들었나요? 채무는 유상으로 해주니까 배우자는 안 좋은 거야. 증여로 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나와요. 세컨드가 좋아, 배우자가 좋아. 세컨드가 세금 덜 나오니까 맑게 알아들었어요? 좌우간 배우자가 나오면 뭐다? 상식, 일반적인 거래든 부담부 증여든 대가가 없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세금 내기 덜 내려면 입증하면 유상으로 본다. 그래서 9번과 10번을 정리해야 돼요. 10번의 포인트는 뭐다? 부담부 증여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프린트 나와 있죠, 이거? 이거. 이거는 오늘 배운 내용을 지금 딱 보니까 뭐 배웠어? 과세대상 취득의 9번 납세의무자까지 배웠죠? 오늘 배운 내용을 괄호넣기 하는 거예요. 괄호넣기 하는 거라고요. 절대 괄호넣기 할 때는 볼펜으로 하면 안 돼요. 틀리면 지저분해져요. 연필로 알아들었나요? 연필로 해서 뒤에 답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 세법도 어떨 때는 공부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괄호넣기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잠시 쉬었다 하죠.